이 대표님이 지금 수사받는 사건으로 기소된 분들 많으시고 구속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압박감에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계시죠.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냈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. 그게 이제 그분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뭐 사적 보복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다 아시다시피 그 수사는 모두 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수사죠. 문재인 정권이 사적 보복을 시작했다는 말씀인가요? 지금 이 사안들은 사적 보복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입니다.